자네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은 뭔가? 우선 이번 세무조사를 아주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당한 세금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 납부하는 순간 우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네가 낼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전체 GDP 중에 차지하는 우리 시장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시장도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질 거고요.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점차 설당을 잃게 될 겁니다. 자네 말 뜻은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하자는 말인가?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대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2의 금융으로 당당하게 재도약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계는 어떻게 감당하고? 망하는 조직이 한둘이 아닌 걸 모르는가? 어르신, 저런 계집애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저 아이가 내 뜻을 정확히 전달했는데. 어르신, 가시던 물이 두려워서 갈 길을 망설이다가는 해 다 저물고 말지. 세금들 준비해. 어르신, 어르신. 경호가, 정연이 저 아이 말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대부업을 정당한 금융권으로 만드는 일은 내 오랜 꿈이기도 했어. 이제 때가 돼서 그 꿈을 접나 했더니 정연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내 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조직에선 그 계집애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건가? 백파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난 세금이나 걷자고 한 일이 아니야. 고작 황정현 따위한테 발목이 잡히다니. 원하신다면 제가 없애겠습니다. 황정현을 없애겠다. 이봐, 여기가 니들로는 쓰레기장인 줄 알아?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조직의 반응은 어때? 당연히 벌집을 쑤셔놓은 듯합니다. 벌집이? 어쩌면 해답이 거기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에. 악인을 포기하라고? 제발 민우야. 제발. 나 민우 씨 믿어. 민우 씨가 다 해결할 거야. 민우 씨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민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기까지 생긴 거 알면 아버님이. 그렇게 부르지 마. 조필은 그 자식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들 왜 그래? 대체 왜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조필은 그 놈이 죽였으니까.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어. 제가 알아도 되는 겁니까? 곧 알게 될 게야. 강모야. 경옥이와 정연이가 모녀 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내가 못다 이런 꿈을 대신 짊어질 사람들이야. 많은 풍파가 있을 게야.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여인네 두 명을 놓고 가는 게 영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겠니? 이건 내가 평생을 남들한테 부탁만 받고 살아온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그들을 지켜다오. 힘 닿는 데까지 어르신의 유지를 따르겠습니다. 고맙구나 강모야. 아, 내 변호사다. 내 결심이 뭔지 듣고 싶다고 했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백파의 정확한 재산 규모요. 그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여기 계신 네 분의 자산이 전체 조직의 절반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각자의 자산 중에 백파가 투자금으로 준 원금과 그동안 갖다 바친 이자를 쓰시면 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난 백파의 돈이 유경우한테 상속되는 걸 원치 않소. 당신들이 쓰는 그 자료, 백파가 죽고 난 다음에 유경옥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저희들한테 불똥이 튀는 일은 없는 겁니까? 각서가 필요하다면 써줄 수도 있어. 어떠냐? 비록 우리가 만든 추정치긴 하지만 백파의 재산 내역이 대단하지 않냐? 이걸 다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만 엄청나겠군요. 유경옥이 그걸 보면 오금이 저릴 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겠지. 이 중에서 얼마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속세금의 절반. 유 사장의 아버지 요구를 따를지 궁금하군요. 안 따를 수 없을 거다. 국고로 다 빼앗기느니 나눠 갖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테니까.
발상은 기발하지만 썩 마음에 드는 방식은 아니군요. 뭐? 결국은 사기에다 협박이 아닙니까? 민우 너 이 자식! 백파가 오늘 저녁 때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지금부터 백파 어르신의 육성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나 백파 최열은 육성으로 나의 마지막 유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업의 모든 권한은 유경옥이 이어받을 겁니다. 이 유언이 공개되는 즉시 내가 투자했던 조직 내의 원금들은 모두 회수가 될 겁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아직도 안 끝난 건가?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르신 유언을 궁금해할 것 같았어요. 자넨 모르는 게 없구만. 그래, 솔직히 궁금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이 없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테지. 유경옥이 후계자가 되겠지. 복이 많은 여자야. 늙은이 하나 잘 모셔서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어르신 유산 다른 사람이 받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유 사장이 아니란 말인가? 그게 누군데? 자네인가? 아니면 황정현인가? 아니,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상속이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을 난 그동안 야차처럼 돈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조직에서 회수된 원금을 포함해서 세상에 드러난 내 재산 전부는 다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와 유경옥의 상의 아래 자선단체와 복지단체 등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동지들, 부디 이 미련한 늙은이의 마지막 선택을 탓하지 말아주시오.